1분 문제 상식. 안녕하세요, 스승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야 명자나무 가지들이 쭉쭉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제가 뽑아낸 이유는 이제 명자나무를 세력을 좀 많이 키우려고 이런 대품들은 한번 영양분을 쫙 빨아 들어 올리게 이제 가지들을 이렇게 쭉쭉 기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 5월 중순인데요. 이때 가장 나타나는 해충이 있죠. 바로 진딧물인데요. 이렇게 이제 새순이 올라올 때 이런 새순들을 진딧물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요 가지 좀 이상하죠? 자 보시게 되면 야 씨 이거 보세요. 아우 징그러. 야 진딧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개미들도 보이죠? 자 이렇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딧물이 생기게 되면은 개미도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진딧물, 똥꼬에 나오는 단물을 먹기 위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딧물이 생기게 되면 금방 번식이 돼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몇 마리 날라와서 이렇게 새끼들을 벌써 깐 거예요. 때문에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가위로 아예 다 잘라버린 다음에 약을 주셔야 되는데, 자, 한번 잘라볼게요. 자, 요거 아예 뭐 이 가지 밑을 아예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가지를 아예 잘라버릴게요. 자, 이렇게. 자, 자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진딧물도 보세요. 엄청 많아요. 밑에 이 잎 뒷면에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주실 때도 이 뒷면을 꼭 확인하시고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새순이 나올 때 이렇게 진딧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진딧물 조심하시고 개미들이 있으면 진딧물이 거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꼭 방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제는 이제 농약방이나 자재판매장 가시면은 이제 진딧물 전용약이 있을 거예요. 보이면 즉시 이렇게 해주셔야지 애들이 퍼지지 않기 때문에 잘 방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